괜찮아요? 상당히 잘하셨어요. 정말이요. 지금 심사하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. 지금 아줌마 거기 머리 아파요 지금. 여러분 제가 좀 한국에 온 지 좀 오래됐는데 한국에 와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한국인인지 혹시 상상이 가요? 바로 한국 문화 때문에. 네.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에 와서 그 김덕수 선생님 사물놀이 여러분 잘 아시죠? 못 떠나는 거예요. 그리고 제가 김덕수 선생님하고 우리 이광수 선생님 다른 멤버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공연장 이렇게 모시면서 제가 선생님 대신에 한국 음악, 한국 문화에 대해서 제 설명 많이 했잖아요. 그래서 항상 내 머릿속에 앞으로 외국 사람 한국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보다도 누구 설명해야지? 한국 사람. 그쵸? 한국 사람도 영어로 이렇게 잘 하셔가지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소개하는 게 제일 적합하지 않아요? 맞죠? 그래가지고 오늘 와서 여러 학생들 하는 거 보니까 정말 기분 좋았고 희망, 미래 딱 보이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몇 가지 이제 다음에 할 때 조금 더 잘 할 수 있게끔 좀 말씀드려볼까요? 우선 준비할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외국 사람이라면 제가 어떻게 제일 쉽게 제일 이해하기가 빠르게 설명 어떻게 할 수 있을까?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여러분 한국에 많이 알고 있지만 외국 사람까지 모르고 있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간단하고 또 거기 내용을 봤을 때 덜 무거운 얘기하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생각이 들었어요. 두 번째는 다들 영어 너무 잘했어요. 영어 단어 많이 잊어먹었으니까. 그럼 보니까 어떤 친구들이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너무 빨리 말하는 친구 있어. 그렇게 안 해도 돼요. 천천히 또박또박. 그리고 내용이 새로운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천천히 말씀하셔가지고 꼭 문장 끝나면 그때 뭐 해야 되지? 조금 쉬어야 되죠. 그래서 그 새로운 정보 내 머릿속에 들어가서 조금 흡수되고 다음 얘기 내가 들을 수 있죠. 그렇죠? 무슨 말인지 알죠? 그래서 내용상으로 너무 좋은데 그 중에서 내가 꼭 외국 사람이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걸 잘 골라가지고 다음에 말하는 게 좋죠. 다음에 세 번째, 여러분 파워포인트 준비 너무 아름답게 예쁘게 준비했는데 어떤데 보면 한글 나와 있죠. 특히 지도상에. 그럼 외국 사람이 한글 모르면 어떡할 거야? 굉장히 외롭지. 그 순간에. 그쵸? 소외감 느끼고. 그래서 다음에 준비할 때 꼭 그게 한글 표기 되어 있는 거 영어로 바꾸면 어떨까요?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미는 뭐라고 표현이나 굉장히 많이 소개했는데 한 발표 속에 한국어 너무 많이 쓰면 우리 외국 사람 머리 헷갈리지. 그쵸? 어려우니까. 자, 앞으로 발표할 때 단어 한두 개 정도 그걸 꼭 강조하고 싶은 말 있으면 그걸 한국말로 소개하고 나머지 적절한 영어 표현했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하여튼 그 정도 내가 잔소리 할게요. 여러분 잘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